뭐 그러면 화물에서는 뭐다 포함된 거예요? 화물 이사 통합이 돼서 다 그냥 통합이 돼가지고. 주선으로 통합돼서 다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예. 충전입니다. 네, 하나 여쭤볼게요. 그거 주선면허 관련해서요. 네, 주선면허. 주선면허 사고 파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양도 양수요? 네. 뭐 그러면 화물에서는 뭐다 포함된 거예요? 화물 이사 통합이 돼서 다 그냥 통합이 돼가지고. 주선으로 통합돼서 다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평수는 제한 있나요? 제한 사업장 없어요. 평수는? 평수 제한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용도가 근생이어야 돼요. 근생. 아, 평수 제한 없이 근생이면 된다. 네네네네. 요즘에 거래되고 있는 건 얼마나 됩니까? 거래돼요. 아, 지역은 관계없죠, 이거는? 예, 관계없어요, 지역은. 이거는 일반 사업자로 가는 건가요? 그거는 원하실 대로 하면 돼요. 일반으로 하든, 법인으로 하든. 지역은 어디신데요? 서울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거 지금 3개 정도 여유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